뭐 글을 뭐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한 뭐 5장, 6장 정도의 시트를 가지고 굉장히 뭐 철학적인 주제이면서도 굉장히 역사적인 주제인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는 뭐하지만 다만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앞으로 좀 그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찾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이건 한겨레신문에 잠깐 실렸던 겁니다. 뭐 무상급식 이슈인데, 그래서 뭐 학교에서 담임선생이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 무상급식 전에도. 그래서 뭐 학교 선생으로서는 참 죽을 맛인데, 결국은 뭐, 재벌 회장 아들한테도 공짜 밥을 주고, 그냥 회장 아버지한테 세금을 더 걷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칼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저는 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글을 가져온 이유는 뭐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뭐 한쪽에 치우쳐서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다만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필란스로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그걸 갖다가 뭐 기부 또는 뭐 적극적으로 나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에서는 그냥 필란스로피라고 그냥 썼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뭐, 논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부나 나눔이라는 이슈를, 세금이라는 이슈하고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입장에 따라서 다시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 우리 삶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그걸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이슈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글의 그 서두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전에 한번 신입사원들 교육하러 갔다가 한번 이 주제를 갖고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더 나게 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한 세금이 낫겠느냐, 아니면 기부나 모금을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뭔가 해결하는 게 낫겠느냐. 뭐 열띤 토론이 있었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복지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이렇게 나눠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도 이제 무상급식이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이 사회복지와 관계된,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계된 이런 이슈를 중심으로,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기부, 나눔, 그리고 그것을 반대쪽에서, 공급자가 수요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모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개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꺼내고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 기부나 나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양적인 것, 또는 우리는 뭐 기부를 얼마 하는데 저쪽 나라는 얼마 하는 거, 뭐, 연말 되면은 쭉 통계 나와갖고, 어느 단체가 가장 모금을 많이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또는 뭐 철학적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사실 출발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필란스로피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에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수 있겠죠. 뭐 개도 있었고, 두레도 있었고, 뭐 얘기는 하지만 아직 뭐 서구처럼 이렇게 분석적으로 연구됐다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서구의 경우 이 필란스로피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었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 그런데 특히 20세기에 들어서서 미국에서부터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제도화되고 좀 조직화된 필란스로피라고 얘기되는 이 재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가. 뭐 그런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사회에서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뭐, 나누고 기부는 좋은 것이냐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시 재정리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보자. 그리고 과연
21세기 2014년이라는 현재에서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물음을 던지는 그런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과 정의, 그래서 뭐 제가 체러티하고 필란스로피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했고요. 여기 뭐 빠르는데요. 여기 뭐 기부하고 기부받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필란스로피, 이 체러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필란스로피를 얘기를 하면서 필란스로피에 대한 이제 소위 좌파적 입장의 해석, 그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필란스로피라는 걸 통해서 또는 앞서 얘기한 그런 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또 사회 혁신이라든지 제가 그 시간을 얘기했죠? 그 시간을 20분? 이 필란스로피라든지 재단이라는 걸 주제를 해서 특히 뭐 영어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좌파적 해석은 굉장히 마이너리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그 대립되는 구도로 얘기를 많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체러티라는 거는 우리말로 뭐 적선, 측은지심 뭐 그런 개념이 강하다면 필란스로피는 굉장히 좀 어떤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거를 혁신하고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 강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이면서도 조직적이면서도 그리고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그 큰 틀에서 뭔가를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왔던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뭐 사이언티픽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스트래티지라고 붙이기도 하고 뭐 전략적이냐 과학적이냐 또는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됐다 뭐 제도화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붙여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총체적인 어떤 조직화된 거로 볼 때 그걸 이제 재단이라고 얘기하고 그 재단은 미국의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시작해서 발전해 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의 해석을 보면은, 뭐, 거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로 옛날, 러시아가 해체되기 전에 이제 뭐 소련의 그런 사전이라든지 백과사전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정의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좀 극좌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소위 약간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 내 좌파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든지 구례의 계급적 관계라든지 신분제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이런 편에서 이제 비판이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재단들, 그런 필란스로피스트들이 외국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뭐 문화적인 제국주의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편의 얘기는 뭐 이렇게 얘기는 해놨지만 상당히 소수적 해석이고 대부분이 이제 그 필란스로피라고 얘기되는 공간된 여러 책이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은 이제 이것이 줄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필란스로피라는 거는 공공의 이익, 즉 공익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대로 자발적인 뭐 기부를 하건 뭐 자원봉사를 하건 그거를 다 포괄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또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익이 모여서 공익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공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외되고 마지널라이즈 된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이제 배려를 하는 뭐 사회 정의론이라는 입장에서 뭐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필란스로피라는 거는 출발부터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그로부터 이제 출발했지만 결국 공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또 자발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부에 시민사회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건 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개념과 역사를 개념에 대해서 이제 뭐 사전적이건 어떤 의미건 간에 이제 찾다 보니까 과연 그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인문과학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근데 뭐 인문과학 강의 몇 번 들었다고 인문학을 이해하는 건 아니고 절대적인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건데 뭐 문사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면 문학은 상상을 하는 거고 철학은 성찰을 하는 거라면 역사는 왜 내가 여기 왔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필란스로피라고 얘기하는 것들, 난과 기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식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 하는 걸 뭐 간단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뭐 이쪽을 보면 이건 뭐 서구의 역사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우리
조선부터 한국의 역사라고 이제 얘기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재단, 필란스로피, 이 시대에 들어와서 언급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미국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라든지 제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적 영향에 그것이 뭐 좋건 싫건 또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제도로서 많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뭐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 제가 거기다 정리한 거에도 나와 있지만은 결국 자본주의라는 거는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 하나는 1911년에 러시아 혁명이고 또 하나는 1929년에 월가에서 일어난 대공황이다. 하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자본 내의 과잉자본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방안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좀 간략하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미국의 재단 또는 그렇게 과학화되고 나름대로 이제 뭐 그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필란스로피라는 거는 결국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자본주의 그런 일정하게 위기가 오고 그 모순 속에서 미국적인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서구라파는 뭐 사민주의라든지 우리가 요새 복제 모델로 얘기하는 독구라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을 사실 걸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란스로피를 얘기하고 기부를 얘기하고 모금을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결국 그런 것들은 이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하고 사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하여튼 그 마지막에 기부는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관성에 그냥 가지 말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성찰하자고 이제 얘기했던 것도 그런 이런 이슈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하든 기부라고 표현하든 나눔이라고 표현하든 모금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뭐 직관 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뭐 관 뭐 퍼스펙티브라고 합시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생겨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또 해석할 것인지 그럼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런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 그것에 의문을 던져보면서 그 과거의 흐름이 과연 그 팩트는 어떠했는가 이런 거를 이해하자는 뜻에서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기능과 역할, 그래서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앞서 얘기한 대로 그 필란스로피를 갖다 나름대로 자유주의적인 어떤 입장 또는 뭐 우파라고 합시다. 뭐 정치적으로 따지면 우파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해석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기능,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의 재분배의 기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란스로피를 통해서 일정하게 특히 미국의 그런 거대 재단이라든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틀이라는 것이 그런 것 속에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란스로피 역사와 관련해서 33년하고 64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연방정부의 힘이 커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의 재단들이 일정하게 정부와의 어떤 파트너십 그러면서 일정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재단들이 그 정책이라든지 뭐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슈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비판을 받기도 하죠.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권주의적이고 귀족주의적이고 왜 네가 뭔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걸 만들어 가느냐. 이 사회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그런 걸 결정하냐. 뭐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빌게이츠 멜린다 재단이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에이즈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다. 누가 결정을 했느냐. 돈 있는 사람이 그냥 결정하면 되냐. 뭐 이런 비판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 공적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굉장히 파지티브한 거죠. 굉장히 우호적이면서도 우리 사회에 해석을 할 때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줬던,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게 우리 사회에 순기능을 했던,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해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미국의 재단은 미국 방식의 부의 재분배의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서구 앞서간 OECD 국가 중에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특별한 나라죠. 세계의 뭐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의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상당히 그 유럽하고는 다른 그런 길을 걸어온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소위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필란스로피나 그런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적인 기능은 말 그대로 한 개인이 기부를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일정하게는 반대급부, 즉 기쁨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성취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얻어갈 수 있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특히 이제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소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필란스로피를 과연 어떻게 자기네 틀, 자기네 프레임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이슈하고 관련해서는 뭐 이런 그 소비다, 만족이다, 성취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제가 30분까지라고 해서 20분까지.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이영진입니다. 저는 좀 마이크를 안 쓸 테니까 혹시 안 들리시면 얘기하세요. 저희는 녹음해야 돼요. 그러면 뒤에다 거는 걸 좀 듣지. 예, 제가 마이크 별로 잘 안 써가지고 그 마이크 이렇게 들고 하면은 좀 어색해서 그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뭐 시간이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글을 뭐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한 뭐 5장, 6장 정도의 시트를 가지고 굉장히 뭐 철학적인 주제이면서도 굉장히 역사적인 주제인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는 뭐하지만 다만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앞으로 좀 그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찾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이건 한겨레 신문에 잠깐 실렸던 겁니다. 뭐 무상급식 이슈인데, 그래서 뭐 학교에서 담임 선생이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 무상급식 전에도. 그래서 뭐 선생으로 저 학교 선생으로서는 참 죽을 맛인데 결국은 뭐 재벌 회장 아들한테도 공짜밥을 주고 그냥 회장 아버지한테 세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칼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저는 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를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글을 가져온 이유는 뭐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뭐 한쪽에 치우쳐서 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다만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필란스로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그걸 갖다가 뭐 기부 또는 뭐 적극적으로 나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에서는 그냥 필란스로피라고 그냥 썼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뭐 논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기부나 나눔이라는 이슈를 세금이라는 이슈하고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입장에 따라서 다시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 우리 삶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그걸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이슈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글의 그 서두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전에 한번 그 신입사원들 교육하러 갔다가 한번 이 주제를 갖고 한 1시간 동안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한 세금이 낫겠느냐 아니면 기부나 모금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뭔가 해결하는 게 낫겠느냐,
뭐 열띤 토론이 있었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복지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이렇게 나눠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도 이제 그 무상급식이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이 사회복지와 관계된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계된 이런 이슈를 중심으로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기분, 기부, 나눔 그리고 그것을 반대쪽에서 공급자가 수요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수요자 입장에서 이제 모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개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꺼내고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 기부나 나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양적인 것 또는 우리는 뭐 기부를 얼마 하는데 저쪽 나라는 얼마 하는 거 뭐 연말 되면은 쭉 통계 나와갖고 어느 단체가 가장 모금을 많이 했냐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또는 뭐 철학적 뭐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사실 출발을 하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필란스로피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에게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개도 있었고 두레도 있었고 뭐 얘기는 하지만 아직 뭐 속옷처럼 이렇게 분석적으로 연구됐다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서구의 경우 이 필란스로피라는 개념이 어떻게 어떤 것이었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가? 그런데 특히 20세기에 들어서서 미국에서부터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제도화되고 좀 조직화된 필란스로피라고 얘기되는 이 재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가 뭐 그런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사회에서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뭐 나누고 기분은 좋은 것이냐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시 재정리를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보자. 그리고 과연 21세기 2014년이라는 현재에서 이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물음을 던지는 그런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과 정의 그래서 뭐 제가 체러티하고 필란스로피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했고요. 여기 뭐 빠졌는데요. 여기 뭐 기부하고 기부받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필란스로피 이 체러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필란스로피를 얘기를 하면서 필란스로피에 대한 이제 소위 좌파적 입장의 해석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필란스로피라는 걸 통해서 또는 앞서 얘기한 그런 재단이라는 걸 통해서 또 사회 혁신이라든지 제가 그 시간을 얘기했죠. 그 시간을 20분 이 필란스로피라든지 재단이라는 걸 주제를 해서 특히 뭐 영어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좌파적 해석은 굉장히 마이너리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그 대립되는 구도로 얘기를 많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체러티라는 거는 우리말로 뭐 적선, 측은지심 뭐 그런 개념이 강하다면 필란스로피는 굉장히 좀 어떤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거를 혁신하고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 강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이면서도 조직적이면서도 그리고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그 큰 틀에서 뭔가를 대가 없이 기부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왔던 거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뭐 사이언티픽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스트래티지라고 붙이기도 하고 뭐 전략적이냐 과학적이냐 또는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됐다 뭐 제도화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붙여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총체적인 어떤 조직화된 거로 볼 때 그걸 이제 재단이라고 얘기하고 그 재단은 미국의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시작해서 발전해 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좌파의 해석을 보면은, 뭐, 거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로 옛날, 러시아가 해체되기 전에 이제 뭐 소련의 그런 사전이라든지 백과사전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정의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좀 극좌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소위 약간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 내 좌파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든지
구례의 계급적 관계라든지 신분제를 계속 유지한다든지 이런 편에서 이제 비판이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재단들, 그런 필란스로피스트들이 외국으로 자꾸 나가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뭐 문화적인 제국주의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편의 얘기는 뭐 이렇게 얘기해 놨지만 상당히 소수적 해석이고 대부분이 이제 그 필란스로피라고 얘기되는 공간된 여러 책이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은 이제 이것이 주류를 이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필란스로피라는 거는 공공의 이익, 즉 공익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대로 자발적인 뭐 기부를 하건 뭐 자원봉사를 하건 그거를 다 포괄하는 그런 행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또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익이 모여서 공익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공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외되고 마지널라이즈 된 이런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이제 배려를 하는 뭐 사회 정의론이라는 입장에서 뭐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필란스로피라는 거는 출발부터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그로부터 이제 출발했지만 결국 공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또는 자발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부에 시민사회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건 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개념과 역사를 개념에 대해서 이제 뭐 사전적이건 어떤 의미건 간에 이제 찾다 보니까 과연 그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인문과학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근데 뭐 인문과학 강의 몇 번 들었다고 인문학을 이해하는 건 아니고 절대적인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건데 뭐 문사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면 문학은 상상을 하는 거고 철학은 성찰을 하는 거라면 역사는 왜 내가 여기 왔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필란스로피라고 얘기하는 것들, 난과 기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식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 하는 걸 뭐 간단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뭐 이쪽을 보면 이건 뭐 서구의 역사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우리 조선부터 한국의 역사라고 이제 얘기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재단, 필란스로피, 이 시대기 들어와서 언급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미국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라든지 제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적 영향에 그것이 뭐 좋건 싫건 또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제도로서 많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뭐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 제가 거기다 정리한 거에도 나와 있지만은 결국 자본주의라는 거는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 하나는 1911년에 러시아 혁명이고 또 하나는 1929년에 월가에서 일어난 대공황이다. 하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자본 내의 과잉자본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방안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좀 간략하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미국의 재단 또는 그렇게 과학화되고 나름대로 이제 뭐 그 제도화되고 조직화된 필란스로피라는 거는 결국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자본주의 그런 일정하게 위기가 오고 그 모순 속에서 미국적인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서구라파는 뭐 사민주의라든지 우리가 요새 복제 모델로 얘기하는 독구라파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을 사실 걸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란스로피를 얘기하고 기부를 얘기하고 모금을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결국 그런 것들은 이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하고 사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하여튼 그 마중하게 기부는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관성에 그냥 가지 말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성찰하자고 이제 얘기했던 것도 그런 이런 이슈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 역사를 이렇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하든 기부라고 표현하든 나눔이라고 표현하든 모금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떤 뭐 직관 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뭐 관 뭐 퍼스펙티브라고 합시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생겨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또 해석할 것인지, 그럼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그런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 그것에 의문을 던져보면서 그 과거의 흐름이 과연 그 팩트는 어떠했는가, 이런 거를 이해하자는 뜻에서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기능과 역할, 그래서 공적 기능과 사적 기능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앞서 얘기한 대로 그 필란스로피를 갖다 나름대로 자유주의적인 어떤 입장, 또는 우퍼라고 합시다. 뭐 정치적으로 따지면 우퍼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해석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기능,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의 재분배의 기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란스로피를 통해서 일정하게, 특히 미국의 그런 거대 재단이라든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틀이라는 것이 그런 것 속에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란스로피 역사와 관련해서 33년하고 64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연방 정부의 힘이 커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규모의 재단들이 일정하게 정부와의 어떤 파트너십, 그러면서 일정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재단들이 그 정책이라든지 뭐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슈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비판을 받기도 하죠. 민주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금권주의적이고 귀족주의적이고, 왜 네가 뭔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걸 만들어 가느냐, 이 사회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그런 걸 결정하냐, 뭐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빌게이츠 멜린다 재단이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에이즈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다, 누가 결정을 했느냐, 돈 있는 사람이 그냥 결정하면 되냐, 뭐 이런 비판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 공적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굉장히 파지티브한 거죠. 굉장히 우호적이면서도 우리 사회에 해석을 할 때 우리 사회에 상당히 영향을 줬던,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게 우리 사회에 순기능을 했던,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해석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미국의 재단은 미국 방식의 부의 재분배의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서구 앞서간 OECD 국가 중에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이것이 가장 특별한 나라죠. 세계 뭐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의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상당히 그 유럽하고는 다른 그런 길을 걸어온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소위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필란스로피나 그런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적인 기능은 말 그대로 한 개인이 기부를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일정하게는 반대급부, 즉 기쁨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성취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얻어갈 수 있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특히 이제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소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필란스로피를 과연 어떻게 자기네 틀, 자기네 프레임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이슈하고 관련해서는 뭐 이런 그 소비다, 만족이다, 성취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단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찬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필란스로피 그 자체라기보다는 필란스로피가 과학화되고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것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 편을 보면은 있어야 된다고, 한쪽 편을 보면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의미하다. 특히 우리가 보통 기부를 하거나 그런 걸 만들면은 세금에 대한 면세, 공제 혜택 이런 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결국 세금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편익, 그것 자체가 사회에 돌려지는 것이 세금으로서 걷는 그런 액수보다 초과를 해야지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부터 뭐 그 예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가 결정하느냐, 엘리트냐,
금권주의적인 게 아니냐, 프로토크래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내용들 다 보면 나중에 보면 결국은 자기를 뭐 그런 요새 뭐 비영리 섹터도 마찬가지고 NGO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은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책무성, 어카운터빌리티 가져야 된다. 회계적으로나 자기 프로그램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사회 속의 필란스로피라는 거는 그 시민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을 해가면서 그 필란스로피가 자기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해 가야 되느냐, 앞서 얘기한 걸 포함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